친구들이랑 약속 없을 때 한두 번 정도 나갔어요. 왜? 이거 왜 나가 그거를? 딱 봐도 누가 뻔히 보이는 걸 왜 나가? 눈치가 없는 거야? 흘리고 싶은 거야? 뭐야? 25살 여자고요. 회사에서 남자 동료랑 친해지기만 하면 고백 공격당하는데 회사 계속 다녀도 될까요? 질문만 듣고서 한번 물어볼게요.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고백 공격당하다고 전학까지는 않잖아요. 끝. 다니셔야 돼요. 어떻게 고백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회사 회식이 좀 잦게 있는데 회식을 하다가 담배 타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다들 나가고 저를 자주 도와주시던 남자분 한 분이 둘이 같이 있었는데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자가 고백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고백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어?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평소처럼 그냥 회사 얘기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이러다가 절 좋아한대요. 자, 여기서 질문 첫 번째, 직장 상사인가요 동료인가요? 직급은 같은데 저보다 먼저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요? 두 번째, 친따예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딱 봤을 때 있잖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이해가 됩니다. 카톡 서로 안 주고 말았죠 많이? 네, 버딩 좀 풀리네요. 두 번째로는 회식을 하다가 집에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가다가 갑자기 저한테 3차를 가지요.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여기서 잠깐,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고백을 막아? 평소에 그래서... 집 가는 동안 오순도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 조금 나눴어요. 전남친 전여친 얘기했어 안했어? 안했어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상형 얘기했어 안했어?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남자 여자 주기적으로 둘이 만나는데 이상형 얘기가 두 번 이상 나왔다? 그거는 진짜 의심해봐야 됩니다. 둘이 만날 때 주기적으로 특히나 야심 밤에 이거는 높은 확률을 상대방이 호감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루 전에 찔러보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 눈치가 좀 없는 거 같거든. 걔를 콕콕 찔러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직 간다 그랬었는데 그냥 고백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분이랑 겐톡은 좀 했어요? 했어요.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어졌는데? 20-30분? 충분히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쪽은 거절을 했습니까? 네. 아,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주말에 한두 번 정도 만나다가 왜 만났어? 밥 사주시겠다 하시길래 친구들이랑 약속 없을 때 한두 번 정도 나갔어요. 왜? 자기 밥이면 왜 나가? 고백까지 받았는데. 근데 이게 단둘이 만난 건 아니고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만났어요. 몇 명? 회사 사람들 두 명 포함해서요. 그 정도 숫자면은 김대리가 도와줘 제발 일 수 있잖아. 아... 해피. 아,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고 한 달 뒤에 그만두셨어요. 그건 다행이네. 첫 번째 분은? 그것도 지금 좀 고민이긴 한데 아직도 계속 플러팅을 좀 하셔가지고. 잘 못 꺼내는구나? 네. 플러팅 하나 받아줘 또? 부담스럽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니까 안 하시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주말에 시간 되냐고 밥 먹자고 연락이 오는데 계속 씻고는 있어요. 세 번째 있을 거 아니야? 세 번째 누구야?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 분이에요. 제가 집 갈 때 가끔씩 태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맨날 집 가다가 이제 이야기를 또 주고받아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회사에 고백하고 한 달 뒤 나가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 얘기를 하면서 연애하냐 막 사귀는 거냐 막 이러길래 안 사귄다고. 그분이 그러면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니요? 거절 의사를 계속 밝히니까 너 이렇게 모르는 남자 차 타면은 뭔 일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뒤로 그 사람 차 탄 적 있어 없어? 안 탔어요. 안 탔어? 네. 다행이네 그거는.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다른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화가 나서 태워주셨던 분을 좀 많이 갈궜어요. 그래서 그분도 나갔어요. 근데 너는 잘못이 없거든? 내가 만약에 사장님은 영업주 입장이지? 필러는 너야 씨발. 내가 사장님이면 네가 제일 X같아. 더 있어 지금? 네. 몇 명 더 있어? 이제 한 명 남았어요. 얘기해봐. 띠동갑 이상 나시는 분인데요, 자기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는데 관심이 있대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는데 혹시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절했어? 네, 거절했어요. 그 뒤로 업무에 지장이 생겼어? 아니요,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래가지고. 자, 너가 들으면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좀 흘려. 얘기만 들었을 때 눈치 없는 네. 거야. 남자 쪽에서 플러팅 하는데 네가 그거를 흘려듣고 흘려.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 남자 차놓고서는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웃겨 씨발. 그걸 왜 나가 그거를? 딱 봐도 누가 뻔히 보이는 걸 왜 나가? 눈치가 없는 거야? 흘리고 싶은 거야? 뭐야?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 같아? 툭툭 찔러보고 됐나 싶으면 들이댄단 말이야. 너는 툭툭 찔렀을 때 찔려! 안 찔렸어요! 근데 마음은 없답니다. 이런 느낌인 거야 남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찐 따라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공학계열 회사여가지고. 그치 이상하다 했어. 아무리 그래도 같은 회사에서 소문이 돌 텐데 여자 몇 명이야 너네 부서에? 저밖에 없어요. 씨발, 그치 남자애들이 퇴사를 해도 와 왜 고백을 하나 했네. 그 남초 회사에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 없죠?
아 근데 고민이 하나가 더 있어요. 타 부서분인데 그분은 호감이 있는데 제가 고백을 하면 안 되겠죠?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씨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나아. 그냥 네가 먼저 그쪽에 플러팅을 해. 너무 대놓고 하지 말고 조금 티나도 돼. 어떻게 플러팅을 해야 할까요? 자 1단계 밝게 인사해. 2단계 여유가 있어 보일 때 괜히 일 얘기를 조금 하면서 사적인 얘기도 해. 아 안 돼. 그냥 너한테 아까 남자한테 했던 것처럼 해. 집 같은 방향 같이 간 남자애? 집이 완전 똑같은 방향이었을까? 조금 돌아갔을걸? 너 태우고 다니던 남자애? 길가막 가는데 씨발 왜 태웠을까? 차박형 바빠 죽겠는데?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